이분들은요 바보입니다. 열정밖에 모르는 바보, 팬들밖에 모르는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바보.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해라는 의미를 담아 예지압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아이돌입니다. 이번 주 홍키라 초대석의 주인공 비투비입니다. 비투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넷 비투비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드릴게요. 네, 네. 자, 안녕하세요. 비투비 리더 서응모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보컬 임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 창섭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피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투비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비 이룬입니다. 원래는 7명이잖아요. 네. 네. 7투비가 원래 완전체인데 오늘은 6투비예요. 네. 네. 한 분 어디 가셨습니까? 네. 우리 성재가, 막내 성재가 지금 드라마 촬영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그렇구나.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네. 그렇구나. 근데 일단 축하합니다. 어저께 11월 22일 우리 은강씨 생일이었죠? 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29일날 다음주 화요일은 우리 민혁씨 생일이에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아니 오픈슈트 저 밖에 보이시죠? 네.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어요. 네. 추우실 텐데. 네, 우리 지금 잠깐 연결되어 있는데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해. 감기. 여러분 그 은광씨랑 민혁씨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사랑하는 은광 민혁으로 가능합니까? 네.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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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은강 씨 어제 뭐 했어요? 어제요. 예. 스케줄을 하루 종일 했죠. 집에 들어가서 뭐 없었어요? 예, 어제 스케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V앱 단체 단체로 또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거 끝나니까 생일이 끝났어요. 아이고 참 이게 참. 네, 그래도 촬영에 촬영한 게 그래도 생일 파티 촬영이라서 약간 그나마 네. 뭐 만끽을 했죠 조금은. 그럼 멤버들한테 선물도 받고 그랬어요? 선물은 안 받았죠. 네. 네. 아 오늘 현식이한테 받았다. 뭐요? 밥 사줬어요 현식이가. 진짜. 원래 하긴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퉁하죠 퉁. 네, 그쵸. 그쵸. 네, 생일이 1년씩 계속 있으니까. 이거 한 명 챙기면 밑도 끝도 없이 챙겨야 되니까. 네. 그래도 저희 뭐 단체로 그 채팅방에서는 항상 생일을 챙기는. 그렇죠. 아니 민혁 씨는 돌아오는 생일에 뭐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그날 이제 멤버들이랑 또 이제 일정이 잡혀 있고 그거 외에서 가족들 만나서 그냥 밥 먹고 싶어요. 가족들이랑 엄마 밥도 요즘, 먹고 싶고. 너무 그 바쁘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네. 아니 이룬 씨는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회사에서 솔로 앨범 내주는 거. 예. 올해 생일 지났죠? 예, 올해 지났죠. 그 내년쯤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뭐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예. 생일이 3월. 아니요, 10월인데 그냥 빨리 혼자 계획이에요. 빨리 혼자, 내려고. 아 혼자 계획입니까? 네, 그리고 봄에 활동하면 따뜻하잖아요. 네. 네. 참 무슨 그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네. 확정된 거 아닌 거죠? 예, 그것도 뭐 딱히 이유가 없이 그냥 따뜻해서. 따뜻해서 봄 3월. 네. 그렇구나. 아니 혹시 다른 멤버들도 솔로 앨범 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다들 근데 뭐 욕심이 있죠. 네. 다들. 제 생일이 2월 26일이라서 제가 먼저 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 제가 막을 겁니다. 막을 거예요? 저도 3월에 막을게요 그럼. 아니 앞에서 예지압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 앨범 노래에도 있어요? 예지압사. 네. 팬송을. 이거는 푸니엘의 매형 되신 분이 네. 미국에서 그 작곡 팀이 있는데요. 카이로스라고 이제 있는데 이번 곡 써줬어요. 예지압사라는 곡이요. 네네. 예지압사가 사실 저희가 그거예요. 공약을 옛날에 걸었었는데 1위를 하면 팬송을 만들겠다 앨범에. 네. 그래서 이게 매형군이 트랙을 써주시고 저희가 다 가사 멜로디는 그대로 하고 가사를 저희가 다 각자 파트를 정확하게는 팬송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 건 아니고 멤버 전원이 참여한 곡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팬분들이 그거를 이제 본인들을 위한 팬송으로 만들 거라고 상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드니까 많이
좋아하셔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아니 그 또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 예지합사 노래 중에 그 푸니엘 씨 부분 네, 살짝만 네. 들려주실 수 있어요? 오, 네. 근데 이거 해도 어떻게 근데 리버브 좀 드릴까요? 어 영어인데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다 우리 멜로디 네. 분들 다 머리 좋아서 네. 다 알아들어요. 잠시만요. 가사가 잠시만요. Yeah. Yeah. Myself. 맞다. So now I know I haven't expressed myself. Yeah. Very well, and eight bars isn't enough for me to tell how I truly feel. So I'll just say what I can right now. Yeah. 네, 죄송해요. 아니, 저는 약간 지금 네. 프리스타일 랩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약간 아, 프리스타일 멋있어. 랩하는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멋있는 말들이에요. 오, 네. 무슨 뜻이에요? 정말 멋. 뭐 고맙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의 밤 다 알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 오랜만에 댄스곡으로 컴백을 했어요. 네. 네. 기도. 기도라는 곡으로 했는데 네.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번 무대의 시강 누굽니까? 시선 강탈. 시선 강탈 아무래도 푸니엘이 아닐까. 네. 왜요? 머리를 빛을 반사해 가지고요. 진짜 빛나더라고요. 진짜 빛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무나 소화 못해.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B2B 앞으로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쏟아지고 네네.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몇 개 소개해 주세요. 우리 이거 네. 우리 이룬 씨 먼저. 아 예. 김명진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네. B2B와 함께하는 라디오 오늘 정말 배꼽 잡을 준비 해야겠어요. 웃음 웃음.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이은주님께서는 졸렸는데 B2B 나온다니까 잠이 다 사라졌당. 아 감사합니다. 하랑님. 아 네. 하랑님 오늘도 일 많아서 피곤했을 텐데 이렇게 라디오 나와줘서 고마워요 비투비. 네, 오늘 하루 스케줄이 어땠어요? 네. 어땠었어요? 오늘은 뭐... 오늘요? 아 오늘 또 팬 사인회 지금 하고 왔고 네. 길을 너무 충전 받고 왔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아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예.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윤강 씨가 되게 막 이게 미안해요. 아이, 아이, 네. 마음은 이제 정말 기를 충전 받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나 봐요. 몸이 따르지 않아요. 그렇구나. 이거 유나님께서 B2B 블랙 유닛을 기대해요 하셨어요. 예. 근데 B2B 블랙이 뭐죠? 글쎄요. 아, 네. 이거는 네. 아, 이거는 이제 정해진 게 없거든요. 블루 B2B 블루라고 이제 보컬 유닛이 나왔었는데 네. 그에 이제 상반된 B2B 블랙 유닛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핑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블루에 반대되는 색깔은 거의 레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레드. 레드 색깔이. 그래서 팬분들도 레드일까? 네. 약간 블랙일까? 되게 예. 추측을 하세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이룬 씨 네. 표정을 보아하니 아, 네. 유닛 안 한다. 혼자 솔로. 아, 지금 지금 그게 있네요. 들켰. 아, 계속해서 B2B에게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네. 미션 있으신 분들 사연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 주면 되는지 우리 창섭 씨가 직접 알려 주세요. 네. 아, 네. 문자 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YK는 무료입니다. 네, 창섭 씨. 네. 너 첫 방송할 때 그 꼭 음이탈한다는 그 징크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첫 방송할 때마다 음이탈이 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아 이번에 극복했어요. 아 극복했어요? 예, 아, 극복했지만 예, 예. 다른 좀 사고가 좀 있었어요. 왜요? 마이크를 사고요? 아 헤드 마이크를 예 저희가 이제 한참 발라드를 해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다가 네. 오랜만에 댄스곡으로 컴백해서 헤드 네. 마이크를 찾는데 제가 이게 감이 없어가지고 아. 턱에다 대고 노래를 한 거예요. 마이크를 여기다 두고 목에 있었어요. 거의 진짜 거의 목에 있었어요. 예. 거의 목에 있었어요. 진짜. 목에 있었어요. 여기다 두고 노래를 해가지고 근데 잘 나왔어요. 예. 다행이네. 아유 성량이 좋으면 여기 예. 있어도 여기 눈에 있어도 눈에 있어도 다 통해요 소리는. 맞아. 역시 네. 보컬리스트 역시. 이 은강 씨 네. 오늘 귀여워요. 예. 그 뭐야 걸그룹의 네네. 걸그룹 여자친구의 노래로 목을 풀어요? 아 네 예전에 내 친구. 친구들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그 노래를 열심히 불렀었는데 아, 네, 그걸로 풀었습니다. 아니 이따 라이브 네. 하셔야 되는데 목 안 푸셔도 돼요? 아 제가 요즘은 또 저 한참 이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네. 그 TT라는 노래에 꽂혀가지고 너무해. 네, 이거에 네. 이것 때문에 요즘 이걸로 목 풀고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저 뭐 예민한 따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아,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네. 아니 또 이제 리허설하거나 할 때 그때 그렇게 푸시는구나. 따라 부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현식 씨가 기도의 작사 작곡 편곡에 다 참여를 했네요. 네. 야 멋있다. 어떤 감사합니다. 곡인지 소개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 미니 앨범 9집 타이틀곡 기도는요. 사랑하는 여자가 떠나갔는데 이제 다시 너의 남자가 되겠다. 너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네 그런 기도를 표현한 곡입니다. 네. 실제 경험담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기도에 대한 거는 실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기도했을 때 그 정말 입 밖으로 기도를 내뱉은 적이 있었거든요. 안 낚이네. 네. 네, 훈련 다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성재 씨가 없어서 다시 파트 네네. 나누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고 감상평 보내주세요. 우리 B2B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룬 씨는 모자가 아주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딱 자기 이름 세 글자가 딱 박혀 있는 모자를 정일훈 이렇게. 저 탐나네요. 어떻게 준비 되셨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B2B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B2B의 기도 들어볼게요. Girl, I don't know where you are, but if you can hear my prayer, give me one last shot. 속으로만 했던 마음으로 말했던 나의 간절했던 기도를 저 깜깜한 하늘에 난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너를 기도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Don't leave me alone, I can't bring no more 다시 돌아오라고 I'm gonna hold you tight and I'm praying to the sky Feel myself 현실로 날 막는다면 불길도 기꺼이 걸어 들어가니까 서있는 곳 My hand up 하늘 위에 들을 데려가 내 기도 끝에 마치 간절함이 들린다면 바로 와줘 내 꿈에서 I'll be your man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두번 다시 날 그렇게 둘 순 없어 제발 내 이름 너 없이 살 수 없는 걸 다시 내 품에 안겨줘 너는 널 혼자 둘 순 없어 Baby I just pray Always on my mind, always always on my mind That girl is on my mind 24/7, 365 Dear God, can you hear my cry? I pray for her back every night Promise you that I'm a better man Won't never let her go, no not again 제발 내게 다시 돌아오라고 I'm gonna hold you tight 주님 내 기도를 들어줘 나의 그늘을 내게 되돌려줘 나의 약이 빠진 어린 양의 한심한 말까지 들어준다면서 신이시여 제발 당신이 존재한다면 전부 고치게 주를 뜻 아파요 그날 고정했던 모습도 이럴 때만 신이 찬내 버릇도 I'll be your man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두 번 다시 날 그렇게 둘 수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줘 너 없이 살 수 없는 걸 다시 내 품에 안겨줘 너는 날 혼자 둘 순 없어 Baby I just wait 속으로만 했던 마음으로 말했던 나의 간절했던 기도를 저 깜깜한 하늘에 난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너를 기도했어 Baby I'm pray Baby
야, B2B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기도. 어, TV에서는 춤도 이제 막 같이 추고 할 텐데 어, 오늘은 멤버들의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싶어요. 아우 뭐 난리 났어요, 은광 씨만. 네. 어, 갑자기 이렇게 네네. 웃으면서 나갔는데 어, 노래할 때 보니까 너무 진지해. 아 멤버들이. 프로죠. 프로죠. 아, 노래할 때만 되면 예. 그렇죠, 프로죠. 귀여워. 아, 청취자분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이게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는데 이거 한 분씩 네네. 우리 이거 읽어볼게요. 네, 어, 6258님, 와 진짜 대단해요. 라이브 아니죠? 아니야. 세상 멋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라이브입니다. 네. 그리고 이은설님, 음원이 라이브를 못 따라가네. 하, 라이브 네. 대박이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애진 씨가 보내주셨어요. B2B의 음색에 빠져서 심쿵사로 쓰러지겠어요. 살려주세요. 아, 네. 어, 어떻게 119 불러드릴까요? 자, 황수연님께서 어쩜 이리 여섯 명 다 꿀보이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흥하자 B2B 피곤할 성재 오빠도 파이팅. 파이팅. 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서예진님. 이번 랩 너무 빨라서 노래방에서 못 불러요. 히읗 히읗 히읗. 아 근데 저 아까 듣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폭탄 폭 빨라요? 네. 아, 아 예. 열심히 아. 수련. 더. 제가 이번에 녹음을 한 이제 기도 랩이 제가 살면서 해본 랩 중에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오. 네. 오. 거의. 근데 우리 민혁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네. 노래에서 네. 약간 좀 빠른 속사포처럼 이렇게 던지는 랩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네. 화내고 막. 예, 맞죠, 맞죠. 내가 그런 앱이 많았는데 평소에 부드러운 모습만 보여주니까 이제 네. 무대에서라도 좀 화를 내보자 해서. 오, 그렇구나,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뭐 지금 계속해서 막 신지수님께서요 기숙사에서 점호하는데 라이브 듣다가 소리 질러서 혼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역시 듣고 듣는 B2B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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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요. B2B 라이브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2부에서요 B2B의 라이브가 한 곡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주파수 고정해 주세요. 오예. 김수현님께서요 이번에 머리색은 어떻게 정했어요 하셨는데 아우 우리 민혁 씨 강렬해요. 아유 네. 이게 레드인가요 아니면 어 레드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요 네. 이제 빨간 물이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자몽색이나 뭐 체리색 같이 너무 예쁜데 이거? 네. 네. 나름대로 이뻐서 네. 좀 있으려고요. 이거는? 네. 오 그렇구나. 어떻게 본인이 원한 거예요? 처음에 원래 오랜만에 블랙 헤어를 하려고 했는데 네. 엄마가 아 빨간 머리 하라고. 엄마가 네. 엄마가 아. 빨간 머리 해야 된다고 하라고. 혹시 꿈에 나온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말 들어서 빨간 머리 했는데 당연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민혁이 아. 형이 또 빨간색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어. 왜? 네. 아, 뭐. 니트도 빨간색이네요. 네. 네. 이제 무슨 빨간색. 인연이 있죠? 빨간색이랑? 빨간색 좋아해요. 네. 제가 빨간색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옛날에도 한번 빨간 머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다시 한번 이제 오랜만에 댄스로 네. 컴백을 하는 만큼 그 다시 빨간 머리를 돌려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김예빈님께서요 최근에 울었던 적 있어요 하셨는데 혹시 멤버들 중에 울었던 적 있어요? 최근에? 울었던 적이 아, 글쎄요. 와, 진짜 마지막으로 운 적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래요. 어, 특히 저 개인적으로 그 우리 창섭 씨가 눈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창섭이랑 운 거는 봤어요. 네. 아, 제가 사실 눈물이 많진 않은데 네. 아, 한 번 터지면은 하루 종일 우는 아,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구나. 언제 울었는데? 어, 저는 그때 울었을 때 같이 있었는데 네.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언제야? 언제요? 둘만의 비밀 아닌가요 이거? 어? 그런가? 뭐야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박연우님께서요 창섭 오빠 리허설 할 때는 편하게 고음 올리면서 왜 본 무대 때는 핏대 세우면서까지 힘든 척해요? 팬들 사이에서 오빠 고음 힘든 척하는 사진이 유명해요. 왜 그러는 건지 오빠가 직접 말해주세요 하셨는데 힘든 척합니까? 아 힘든 척이 아니라 정말 본 무대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게 긴장도 되잖아요. 네. 리허설 때는 어쩌면 이렇게 편안하게 리허설을 하니까 편한데 본 무대 되면은 저도 이제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긴장하고 하니까는 정말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오,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네. 확실히 리허설 때랑 본방 무대랑은 맞아요. 공기부터 네. 다르죠. 춤도 더 네. 열심히 추고. 그렇죠. 근데 이게 확실히 근데 좋은 얘기예요. 그만큼 고음이 편하게 네네. 잘 올라간다는. 아, 그러니까. 괜찮아. 좋은 겁니다. 역시 잘 아시네요. 역시 보컬리스트. 아, 저한테 이렇게 리액션이 좋아요? 아니, 아니 평소에 되게 좋아하니까. 너무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아, 너무 옛날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문자와 콩 게시판 난리가 났습니다. 질문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은강 씨 이거 읽어 봅시다. 네, 자, 4846님. 항상 무대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무릎 꿇는 안무가 많던데 무릎 괜찮나요? 볼 때마다 제가 괜히 아파요. 어, 무릎 꿇는 안무가 있어요. 네. 아, 네. 기도라서 아, 뭔가 이렇게. 예,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동작이 많은데 사실 뭐 이게 연습하면서 이미 뭐 단련도 됐고 그래가지고 뭐 괜찮아요. 아, 네, 아직 네. 그리고 튼튼합니다. 아직 네. 괜찮습니다. 무릎은 근데 때가 좀 많이 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그런 거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뮤지컬 준비해서 무릎 꿇는 게 네. 많았는데 저는 아프던데 그거 춤 추면서 할 때 안 아파요? 뭐 아프긴 아프죠. 아픈 사람도 네.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야, 나는 맨날 멍들었었는데. 맞아요. 아, 아플 땐 아프죠. 많이 걱정해 주신 형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릎이 약한가 보다. 어 뭐야 이거 문수빈님께서요 정일은 클라스 한번 말해주세요. 매일매일 듣고 싶어요. 오빠가 이번에 밀고 있는 유행어라고. 유행어 되겠어요. 뭡니까 이거? 정일은 아니, 클라스 유행어가 아니라 네. 아, 네. 형도 아시잖아요 그 제 친구들 아시죠? 네 알죠 알죠. 제 친구들 말투 알잖아요. 알죠 알죠. 네. 임마 네. 클라스가 임마 아시네. 아 이거 이거예요? 이거 계속해요. 아 이거 네. 되는 거는 네. 이 친구들이 저희랑 같이 작업도 하고 하는데 아, 네. 이거 하다가 저희한테 많이 혼났죠. 왜, 이 클라스 뭔데? 네가 이러면서 아, 이랬던 적이 클라스가 또 알겠습니다. 네. 어 우리 잠시 광고 듣고 갈게요. 네. 아, 네.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라디오 오늘 홍키라 초대석은요 B2B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실시간으로 사연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이걸 뭘 읽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멤버들이 하나씩 읽어볼게요. 네. 아 저부터 라고 했길래 얘기해요. 아 네. 아 6258님 네 B2B가 생각할 때 실물보다 화면이 별로인 멤버 누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좀 화면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이러신 참 본인이 실물이 낫다. 네. 아 실제로 저 친구들이 네. 콘서트 이제 와서 네. 한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룬이가 되게 잘생겼구나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되게 진하게 생겼죠.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아 진짜로 화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네, 아 조금 애기미가 있죠. 애기미가. 네, 조금 네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은 이제 클라스 있게. 아, 클라스가 또. 클라스. 이런 씨 클라스가. 네, 클라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씨는 실물이 더 난 것 같고 우리 은광 씨는 네네. 실물이 더 난 것 같아. 오. 아, 형 진짜 좋아요. 아, 귀여워. 계속해서 여러분들 네. 질문과 미션 보내주시고요. 우리 푸니엘 씨 네. 유창한 영어로 2부에서도 이 B2B와 함께하니까 주파수 고정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네. 아 Don't change the radio station because B2B will be here for part 2. 오 야. 야.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영어들이 나와서. 어 실제로 이해했나요? 그럼요. 오 역시. 오호.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89.1 KBS 쿨 FM 용기의 키스 라디오 수요일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네. 죄송해요. 사례가 걸려서. 홍키라 초대석. 얼굴 막 쓰는 걸로 유명하지만 잘생겼고요. 예능감 충만하지만 노래 잘 만들고 잘 부르는 뮤지션입니다. B2B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거 잠깐 뭐 얘기하기 전에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7186님께서요. 이른 오빠 자주 쓰는 오지다가 표준어인 거 알고 계세요? 전 표준어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저도 네. 아닌 줄 알았어요. 비속어인 줄 알았어요. 네. 어, 예. 저는 아니죠. 알고 쓴 거예요. 저희도 아 그래요. 네. 네. 알고 저는 쓴 사투리로 거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까도 그거 아, 있잖아요. 그때 네, 뭐. 클라스 네네. 오지구요가 원래 뒤에 있죠. 예, 원래 뒤에 있는데 네. 저도 근데 편하게 하거든요. 저는 네. 방송에서도 하고. 어, 몰랐어요. 이게 원래는 욕 그러니까 비속어가 아니에요. 비속어가 아닌데. 예. 그렇구나. 이러니 클라스 오지 조잉.
자주 하죠. 네. 서예진님께서요, 모든 노래에 습관성 아카펠라 넣기로 유명한 B2B 멤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아카펠라로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습관성 아카펠라가 뭡니까? 그냥 뭐 누가 한 명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은 거기 화음 쌓는 거죠. 뭐 짧게 가능합니까? 짧게? 뭐 짠 없이 요즘 듣는 노래 있어요? 요즘 듣는 노래요? 네. 아 요즘 TT? 불러주세요. 한번 써볼게요. 이미 넌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의미 별로 없어 이 노래. 아그 아, 의미 별로 없어. 네, 취해로 가겠습니다. 난 자꾸만 너의 취해 구겨진 감정에 취해 다 잊은 듯 해 보여도 아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누가 한 명이 노래를 부르면 멤버들이 다 같이 화성을 쌓고 오 멋있다. 강주현님께서요, 오빠들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잠이 잘 안 오는데 한 명씩 가장 스윗하게 굿나잇 인사해주세요 하셨어요. 가능합니까? 아 가능하죠.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은광씨부터. 아 저부터요? 스윗하게 하는 거예요. 스윗하게 스윗 굿나잇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아, 아, 안 들렸어요? 아, 굿나잇. 자, 우리 현식 씨. 주연아 오빠 꿈꿔 굿나잇. 창섭 씨. 아, 빨리 자, 빨리. 굿나잇. 이룬 씨. 굿나잇. 굿나잇. 그치요? 아, 우리 민혁 씨. 잘 자. 형 약간 취한 것 같아. 우리 푸니엘 씨. Good night. 우리 강주현 씨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방송 중에 도착한 문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진짜 많은데 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네. 네. 주보님께서 B2B 오빠들 성재 오빠랑 샤워했어요 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놈의 샤워. 저희가 이게... 이제 데뷔 초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재의 알몸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약간 이런 말을 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샤워를 같이 해요. 네. 저는. 저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일 하고 있으면 같이 같이 자고 뭐 같이 자 하는데 성재는 이제 같이 씻기를 거부를 해가지고 데뷔 초반에 제가 성재랑 꼭 같이 씻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질문을 들어보는 거죠. 하도 들으니까 성재가. 이제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자기는 앞으로 절대 은광이 형이랑 샤워를 하지 않겠다. 그렇구나. 이것도 몇 번 말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성재랑 한번 샤워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데뷔 초에 있었는데 은광이 형이 갑자기 문을 벌컥 들고 열고 들어오더니 야 나도 같이 씻자! 이러면서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딱 성재가 딱 보더니 막 놀라다니 나 안 해 나 안 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은광 씨한테 뭔가 콤플렉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재 씨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화장실이 좁긴 했어요. 셋이서 씻긴 은광이 형이 눈치 없게 들어오긴 했는데 아쉽다. 그렇구나. 우리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이다윤님, 무료의 노래 첫 부분 하품하는 사람 누군지 궁금해요.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그 조성호 작곡가님이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뭐 들을 수가 없네요. 네, 들을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네, 6039님 현식 오빠 예지 앞서 노래 한 소절 불러줘요. 하트.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사랑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내 맘을 네. 네, 안영주님 창섭 씨가 허각 씨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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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했었다는데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꼭 듣고 싶어요. 와, 진짜? 어렸을 때 그 연습생 때 가이드를 했었었는데 이 노래가 사랑해 나만의 사랑 내 곁에 있어준다면 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그러구나. 하도 오래됐으니까. 너무 오래됐어. 이거 다음 사연도 읽어볼까요? 네, 네. 윤소희님께서 기도하는 안무 장면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를 해요. 다음 안무 뭐지 뭐 이런 거. 정말 기도를 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뭐. 네. 틀리지 말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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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네. 오, 저는 가끔씩 홍기 형 생각해요. 아 무슨 소리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 자
우리 이거 하나 이거 모든 분들이 나오실 때 처음 나오실 때마다 하는 건데 네네. 홍키라 삼행시를 해야 돼요. 아, 삼행시 예. 약한데 나는. 삼행시 가장 자신 있는 세 분. 아~ 항상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창섭이거든요. 어, 창섭 씨. 창섭이? 예, 네, 그렇죠. 그리고 한 분. 현식이 네, 저도 할게요. 자, 그러면 민혁 씨, 우리 창섭 씨. 그리고 한 분 누구? 저희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현식 씨 이게 세 분이 무슨 글자 할 거예요? 아, 그 한 글자씩. 세 분씩 하나씩 다 통으로 해 볼까요, 그러면? 아, 예.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언제나 못 해도 자신 있어요. 통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은 창섭 씨 먼저. 홍. 홍기영이 이끄는 키. 키스를 부르는 아이돌들이 나옵니다. 뭐라 무슨 소리예요? 라이브 넘치는 라디오. 뭐라고 안 했어요? 우리 창섭 씨 실패. 자, 실패. 자, 우리 현식 씨. 네. 가겠습니다. 아씨 어려운데. 홍. 홍기영. 기 아 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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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를 부르는 입술 가지고 계시네요. 라. 아, 나가 어려워. 항상 라에서 막혀. 라에서. 예, 저, 예. 저죠. 네. 자, 우리 민혁 씨. 홍. 네. 홍색 옷을 입은 키. 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아, 이거 어렵다. 홍. 홍색 옷을 입은 저 민혁이가 키. 키스 더 라디오에 출근했습니다. 라. 라이빠. 아, 라이빠. 오늘 괜찮았어요. 이럴 수. 라이브야. 셋 중에 최고네요. 아, 우리 은광 씨 한번 듣고 싶어요. 은광 씨. 아, 은광이 또. 제가 네. 난 그대가 너무 좋아. 없어요. 진짜 소질 없어요. 아, 한 번만 해줘. 아, 홍. 홍. 홍 씨가 생각나는 밤. 키. 아, 키스도 하고 싶네. 라. 라면 먹고 갈래? 오, 괜찮지 않아요? 괜찮았어. 라면 먹고 갈래. 제일 낫네. 뭐 은강 씨가 네.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인가봐요.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번도 쓰지 못한 말이에요. 오, 잘했어요, 잘했어. 야, 2부에서도 B2B 멤버들과 함께 하니까요. 궁금한 질문들 이런 거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미션들 보내주세요. 이룬 씨 어디로 보내주면 될까요? 네. 네, 문자 네, 문자번호 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홍키라 초대석 B2B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성지혜님께서요. B2B는 네. 멤버들끼리 항상 사이 좋아 보이는데 싸운 적도 있나요? 싸우고 나서 어떻게 푸는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이게 서로 알고 있는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 멤버의 어디를 건드리면 100% 화낸다. 약간 이런 거 폭발한다. 뭐 이런 거 잘 알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현식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되게 순해 보이는데 네. 어떨 때 폭발해요. 근데 잘 화를 안 내서 네, 제가 현식이랑. 화를 진짜 안 내요. 네.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현식 씨가 봤을 때 이 멤버는 이렇게 하면 화내요. 막 이런 거. 아, 다른 멤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진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주먹으로 강하게 치면 화내지 않을까요? 아, 그쵸. 주먹으로 여기 얼굴 쪽 치면 네. 화내. 네, 뭐 그 정도. 근데 저희가 이제 막 뭔가 문제가 이제 뭐 불만이 쌓이거나 하게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한번 다 같이 모이자 해서 네. 그때 싹 풀고 그리고 사실 한번 네. 모이자. 그리고 싸우기 맞구나. 모이자. 은광 형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의 그런 뭐 약간 좀 단점 어떻게 말하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은광 형이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다 써놔요. 써놓는다고요? 어디서 써놓고 핸드폰에 뭐 핸드폰에 써놓고 기억 그러니까 네. 뭐 단점이라기보다 고쳐야 될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네. 좀 그런 적어놓는 편이에요. 좀 생각을 해놓고 까먹을 수도 네. 있으니까 네.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저랑 민영이랑 밖에 동갑이 없어서 네. 다 동생이거든요. 연년생 네. 차이라서 네. 싸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홍기 오빠랑 동갑이 아닌가요? 왜 형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빠른 생입니다. 그래서 형 빠른 90이세요? 네. 아, 진짜요? 빠른 생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네.
족보가 꼬이기 싫어서. 그렇죠. 네. 안팎으로 사시는. 네. 네, 그렇게 지내고 형이라서. 있죠. 네. 한두 명 정도 꼬여 있는 친구들 때문에. 아 그럼 저 한두 명 정도랑 같이 조용히 해. 친구. 알겠습니다. 네. 과연 B2B 멤버들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맞히기만 해라. 답정너 퀴즈입니다. 오,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세 명씩 팀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앉은 쪽, 이쪽대로 네. 네. 래퍼들과 네. 보컬 네. 이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양 팀이 서로에 대한 퀴즈를 풀게 될 텐데 제한 시간은 60초고요. 더 적게 맞힌 팀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방송 후에 벌칙 영상을 따로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선을 네. 다해야 돼요. 네, 어떤 스케줄이 벌칙이... 하나 추가된. 그렇죠. 네. 스케줄이 하나가 더 추가. 아 이겨야 돼. 스케줄이 하나가 더 추가된 그런 느낌이에요. 아셨죠? 네. 자.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요 진팀에게 어떤 벌칙을 주면 좋을지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키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먼저 보컬팀에 관한 문제를 네. 래퍼팀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네. 답이 엇갈리면 안 되니까 한 분이 대표로 이거 풀어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뭐... 이룬 씨가 네, 뭐 제가 네, 하면은 네, 뭐 한 명씩 맞추니까 한 명씩 이렇게 네. 한 문제씩 할래요? 아니요, 싫어요. 아, 싫어요? 네. 자, 이제 이룬이 전에 클래스를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룬이가 클래스 있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초식에 주세요. 네. 은광이 학창시절 가장 잘했던 성적은 반에서 몇 등? 반에서 1등. 창섭이 하루만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누구로 살고 싶다? 네? 창섭? 네. 창석 아 성재 오. 현식이의 휴대전화에 육성재는 뭐라고 저장되어 있을까요? 육시 육성재일 것 성재 자 은광이 해피투게더에서 이상형이라고 밝힌 걸그룹 멤버는 어? 이런 걸 밝혔어? 쓰기 창석이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멤버는 푸니엘 아 현식의 롤모델 가수는 TV 원더? 오. 은광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없어요. 창섭이 오디션을 봤을 때 불렀던 노래는 아, 그 뭐였지? 리얼 인 더 스카이. 현식이 생각하는 B2B의 색깔은 슬로블루. 아. 아, 야, 문제 어렵네. 생각보다 어렵다. 나는 저는 예. 너무한데요? 아유. 현식이가 폰에 저장돼 있는 성재보는 그냥 성재예요. 아 그래요? 네, 성재인데 그걸 나 너무 늦게 얘기했어요. 제가 6으로 저장을 그냥 6이라서 성재가 6으로. 아, 혹시 6시? 막 이런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래퍼팀 세 네. 문제 맞췄습니다. 아, 몇 문제 중에 세 문제죠? 죄송합니다. 지금요 열 문제 중에 열 문제나 됐어요? 이건 그냥 이기지. 아, 이게, 한 여섯 문제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열 문제인데 아홉 문제 문제까지 얘기했고요. 네, 이런 열 문제가 뭐였냐면 네. 은광이 태어나서 처음 가본 외국 나라는 어디일까요였어요. 세부 아닙니다. 아니야 거기 몽골. 아 몽골입니다. 아, 맞다. 몽골에서 말 탔어요. 오 처음 거기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창피해. 학생 시절도 3등이죠. 2등, 2등. 아, 2등? 2등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래퍼팀은 3개를 맞추셨고요. 아이고야. 예. 아, 다시 한번 그럼 짚어볼게요. 네. 이게 은광이 학창시절 가장 잘했던 성적은요? 네, 2등. 중학교도 반에서 2등. 아, 1등도 못하고 뭐 했어. 창섭. 이거 아까 맞추신 창섭이 하루만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누구로 했을까요? 했을 때 성재 씨. 네, 성재. 그리고 현식의 전화에 육성재는 뭐라고 저장돼 있을까도 성재. 네. 그다음에 은광이 해피투게더에서 이상형이라고 밝힌 걸그룹 멤버는 안 돼! 누구죠? 네. 누구죠? 아, 제가 레드벨벳 슬기신데. 네. 아, 그냥 제가 뭐 이상형이라기보다 네. 변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네. 창섭이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는요? 네. 없다였어요. 아, 왜 없어? 푸니엘 형 정도면 괜찮잖아. 진짜 정 없어. 그러니까. 아유, 참. 근데 우리 멤버들도 이래요. 아, 그죠. 네. 네. 뭐, 다 그렇죠. 다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네. 현식의 롤모델 가수는 스티비 원더. 네. 그리고 네. 은광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아까 없다고 했죠. 아, 저는 도저히 집을 수 뭘까요? 광대? 아니에요. 편안함. 편안함. 네네. 편안함이라고 써주셨어요. 아 편안함. 창섭 씨가 오디션을 봤을 때 불렀던 노래는
김건모의 서울의 달. 아 맞아. 서울의 달. 아 그걸 까먹고 그거. 있었다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식이 생각하는 B2B의 색깔은 슬로블루? 무지개색. 아 그렇죠. 예, 아, B2B의 색깔. 예. 일곱까지잖아요. 함정이. 네, 어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일곱 명이었어요. 어머 어렵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세 문제. 세 문제만 네. 맞추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질문도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희 질문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보컬 팀이 맞춰주실 차례인데 누구? 대표. 저희 창섭이 형으로 하겠습니다. 아, 창섭이. 저요? 네. 아, 창섭이 믿어. 아, 은광이 형이 더 잘 알고 있으려나? 은광이 형 잘 몰라. 누가 은광이 형 하겠습니다. 은광이 잘 모를 것 같아. 다 알지 내가. 아, 근데 현식이 형이 맞추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식이 형이 되게 네. 예리한 면이 있거든요. 좀 관찰력도 좀 있고. 그러면 현식이 형 한번 갈까요? 재미를 위해서 창섭이 가죠. 네. 창섭이. 그럼 형이 했었어야 되는데 재미를 위해서. 그럼 다 맞춰서 아니야 나 다 맞췄어. 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자, 해서. 그러면 우리 래퍼 팀의 문제를 보컬 팀이 맞춰주셔야 되고 대표는 네네. 우리 창섭 씨가. 네. 제가 네 개만 맞춰도 이기는 여기 거예요. 스케줄이 하나 추가되는 거잖아요. 스케줄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알겠어. 게임 한 개밖에 없어요. 예. 자, 우리. 준비됐어요? 예, 준비했습니다. 예, 예. 자, 조식에 주세요. 이룬이 못 먹는 음식은 뭐야? 어디 있어? 뭐라고요? 몰라. 이거. 뭐야? 민혁이 사랑과 전쟁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걸그룹 멤버는 미나 씨. 아니, 레무. 아. 푸니엘이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은 페니. 이룬의 친누나와의 나이 차이는 몇 살? 94면 네 살. 오케이 오케이. 민혁의 학창 시절 별명은 허타. 푸니엘이 제일 친한 여자 연예인은 뭐라고요? 정아. EXID. 나이스. 이룬이 가장 자신 없어하는 신체 부위. 어렵다 이거. 엉덩이. 아무거나 말해. 자 민혁이 데뷔하고 처음으로 멤버들에게 받았던 생일 선물은 깨. 치킨. 아! 아 어렵네. 푸니엘이 최근 본 영화는 저거 마법사 나오는 거. 그 방 그 동물 나오는 거. 그 마법사. 동물. 아, 신문자. 우와! 이렇게 해서 지금 보컬 팀도요. 몇 문제 맞췄죠, 지금? 세 문제 맞췄어요. 자, 그럼 두 문제가 두 개가 남았어요. 네. 이걸 맞추시면 제가 아까도 틀렸잖아요. 아, 예. 네. 몽골 틀렸기 때문에. 아, 전 맞췄는데. 네. 아, 근데 대표였잖아요, 대표. 네. 옆에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아, 창섭 씨가. 이럴 수가. 아, 근데 두 개 다 알려 줬어. 자. 아, 한 문제 남았네요, 이것도. 아, 10번 그래요? 문제. 이룬이 생각하는 팀 내 본인의 외모 서열은 어디일까요? 어렵다. 이룬이 클래스를 생각해요. 얘는 클래스. 이거 뭐 할지 몰라. 아니, 이거 있어서. 꼴찌. 꼴등 네. 1등. 아 1등이겠지. 정서 이론을 생각하면 1등으로 썼어요. 아! 아 저번에 꼴등이라고 했었어. 저번에. 아~ 저번에 지금을 위한 그거였어. 그래서 이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룬이 못 네. 먹는 음식은 샹차이. 네, 샹차이. 아, 샹차이. 어, 어렵네. 그게 뭐야? 샹차이가 뭐야? 아, 제가 유일하게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 진짜? 그, 중국의 그 향료? 네네. 향신료인데. 아, 향신료. 네. 그게 들어간 음식을 제가 고수가 제일 대박. 고수. 고수 아니야? 고수가 샹차이야? 민혁이 사랑과 전쟁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걸그룹 멤버는? 아, 저 알아요. 민혁이 뭐라고요? 레임 이제 전 레인보우의 네. 승아. 오승아 씨.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푸니엘이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은 페니. 그다음에 이룬과 친누나의 나이 차이는 4살 맞고요. 네. 민혁의 학창 시절 별명은 뭐예요? 답이요. 나 알아요. 뭔데요? 나 저 알아요. 뭔데? 꽃 그 꽃돌이. 없습니다. 딱히 없다라고 없으셨어요. 너 단대 꽃돌이 아니었어? 단대 꽃돌이였어요. 맞아요. 그거 맞지. 푸니엘이 제일 친한 여자 연예인은 EXID의 정화 씨고 이룬이 가장 자신 없어하는 신체 부위는 저는 딱히 없어서 겨드랑이라고. 아 사실 겨드랑이는 누구나 다 자신 없잖아요. 아 좀만 생각했으면. 네. 그렇죠. 겨드랑이가 자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겨드랑이라고 쓰셨고 네. 민혁이 데뷔하고 처음으로 멤버에게 받았던 선물은요? 옷 아닐까요? 딱히 없다라고. 아니 멤버들한테 받은 선물. 네 멤버들한테 받은 선물이. 멤버들한테. 딱히 없다라고 쓰셨고 푸니엘이 네. 최근 본 영화는요? 그
동물사전 아닙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아닙니다.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나 보고 싶어.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솔직히 저도 이거 봤어요. 이 영화를 봤는데 이름이 길어서 저도 못 외우고 있었어요. 저도 쓸 때 다시 찾아봐서 찾아봤었어요. 이거 재밌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룬이 생각하는 팀의 본인의 외모 서열은 역시 클래스 있게 1위. 이게 약간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서 동점이에요. 와, 그래서 대박. 결국 두 팀 모두에게 스케줄을 하나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만 골라주세요. 한 팀만 골라달라고요? 예예. 안 돼요. 뭐 가위바위보라도 안 되니까. 어차피 퇴근은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도요. 그래도 일단 하는 거 보고. 알겠습니다. 잠깐만 눈부셔요. 뭐가요? 형 너무 빛나요. 아유, 이제 씻지도 않고 왔는데 뭘 눈부셔요. 걸렸다. 비투비 멤버들이 서로 이겨보겠다고 서로 벌칙 안 받아보겠다고 열을 올리면서 문제를 푸는 동안요, 우리 홍키라 가족분들이 벌칙 네네. 문제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개를 뽑아봤는데요. 벌칙까지. 이 중에서 하나를 네. 뽑으시면 네. 방송 후에 벌칙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서 뽑아야 돼요. 근데 이제 두 팀이 걸렸기 때문에 한 팀씩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벌칙으로요? 자, 누가 먼저 뽑겠습니까? 민혁이 형이. 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벌칙까지 이렇게 또 자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벌칙이 뭡니까 우리 래퍼팀? 자 래퍼팀 벌칙은 걸그룹 댄스 쳐주세요. IOI의 너무너무너무나 트와이스의 TT로요. 기대하고 있으니까. 좋겠다. 래퍼팀 세 분이서 그거를 정진아 섭섭섭 사랑해 마일라인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네. 잘했네요.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이거는 아니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뭔데? 진 팀은 1분 동안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긴 팀을 웃겨주세요. 일부러 웃어주기 없기. 제 이긴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죠. 보컬 팀에서 이제 래퍼 팀을 웃겨야 돼. 아 그러면 홍기 형을 웃기는 건 어때요? 나를 지금요? 어때요? 아니 끝나고 네, 끝나고. 아유 어려운데. 형도 스케줄 하나 추가. 아 그러네? 아 그래요. 저를 웃겨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홍기라 초대석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라이브 또 해주셨는데 그렇죠. 어떤 노래입니까? 이번엔 취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네. 예 제가 작사 작곡 편곡 다 했네요. 예 그 네 친구랑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약간 발라드 스타일의 힙합 노래입니다. 네. 아니 녹음할 때 멤버들 디렉팅도 직접 했어요? 네. 오 멋있다. 발라드 같지만 힙합 스타일. 네. 이 노래 이아영님께서요 B2B 오빠들 술 버릇 궁금해요. 다 같이 한잔할 때도 있나요 하셨는데. 있어요? 저희는 자주 같이 먹어요. 네. 버릇이 있습니까? 술 버릇 같은 거? 버릇은 네. 네. 딱히는 없고 제가 좀 자요. 나중에. 자는 네. 버릇이구나. 진짜 없네. 저희는 옛날에 이런 거 저희는 되게 쿨하게 얘기했거든 멤버들 네. 뭐 한 명은 저희 멤버는 뭐 남의 옆에 있는 사람 허벅지 만진다 뭐 이런 이런 거 다 얘기했거든요. 깔끔한 친구들이네요. 네네. 우리 한 친구는 또 닌자 같대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쉐하기만 하면 사라지네. 다른 자리가 있고 다른 자리에서 저기 있네 하다가 또 다른 자리가 있고 그게 결코 남성 네. 옆에는 아니라는 항상 그런 뭐 닌자와 뭐 이런 네. 친구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B2B는 깔끔하게 없는 네, 친구들. 그렇죠. 예. 야 우리 여섯 분 우리 자리로 이동해 yeah. 주시면 1부에서 아까 들려주셨던 기도원은 어떻게 다를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B2B의 라이브 전해 듣겠습니다. B2B의 취해. 언제나 같은 자리에 생각이 멈춰버리네. 엉덩이 흔적으로 가득 찬 내 머릿속에 시든 꽃 한 송이 그 뿌리까진 뽑아내지 못해 남겨 시간에 맡긴 채 먼 곳에서 네가 말라서 부서져 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은 일이라면서 매일 이별의 순간을 되새김질하면서 다 바쳐 너 어느새 저 멀리 걸어가 따라잡을 수도 없이 먼 곳을 향해 인연은 꽃 잡으려 해도 점점 작아져가는 네 뒷모습 잊혀질까봐 자꾸 겁이 나.
이젠 아무래도 좋아. 걸어가지 다짐 막일 수 싶어. First I was glad it was over. Partied every night and woke up every morning with a crazy hangover. But now I wish that I could turn back in time and apologize. Girl, you were right. 그리워, 그리워. 아직도 이 길을 걸을 때면 나 돌이퐁, 돌이퐁. 너를 그리다가 오다가 그래 빛을 잃은 별처럼 힘이 예지가 내 존재 이유였던 거야. 너도 그도 지나간 추억에 난 자꾸만 너의 취해 구겨진 감정에 취해 다 잊은 듯 자꾸 약해지네. 다른 사람 눈에 봐도 또 무슨 짓을 해봐도 너 없이 아무것도 난 못해 난 못해. 바로 어제 같은 손에 잡힐 듯한 추억은 날 깊은 곳으로 날 데려가. 하나씩 지워갈 듯 생각처럼 잘한 듯. I'm trying to change, I'm trying to change. 난 못해, 난 못해. 수십 번 아, 비투비의 라이브였습니다. 취해. 아우 이거 노래 취합니다. 아우 취하네요. 노래 너무 좋네요. 많은 분들이 라이브 들으시고 지금 또 폭주하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멤버들이 이거 직접 네네. 한 분씩 네. 읽어주세요. 자 네. 7759님 목소리에 취해 오늘 꿀잠 잘 것 같아요. 야, 감사합니다. 조성희님 취해 라이브라니 진짜 꿈 같다. 홍키라 칭찬해 라고 아유, 하셨습니다. 칭찬해. 최유경님 볼륨 완전 높이고 유유 취해 취하고 있어요. 네, 박서영님 취해 취향 저격 빵 훅 훅 어 오, 잘해 연기 오 연기 잘해. 자 우리 하나 더 네 박혜원님 네 성재 오빠가 없는데도 라이브 너무 자연스럽다. 역시 B2B 클라스. 아 클라스. 네 아 임지한님 B2B에게 빠지는 입구는 있는데 출근은 왜 없나요? 네 안 만들었습니다. 출근 안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네. 설계를 네. 마지막 네 김나연님 해부학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혼자 맥주 한 캔 먹으면서 듣고 아, 있는데 취해라니 선곡 너무 좋네요. 노래 들으니까 더 취하는 것 같아. 예. 좋은 노래 고마워요 라고 예. 하셨습니다. 아, 노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진짜. 오 취해 해부학이라니 와. 예, 이번에는 B2B 멤버들이 서로에게 묻고 싶어하는 게 있다고 질문지를 적어주셨습니다. 네.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민혁이가 이륜에게 예. 묻는다. 자 과연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대체 왜 그랬어? 등등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라고 약간 부탁을 했어요. 예. 이륜 씨에게 이륜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파트 좀 더 줬으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 형 파트 좀 줘요. 예. 아 이거 왜 썼냐면 아, 예.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발라드를 하고 또 일본 활동하면서도 또 발라드 곡을 워낙 많이 해서 아마 같이 동질감을 느꼈을 텐데 사실 제가 취해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파트가 굉장히 없어요.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조금 사실 좀 섭섭해서 아니 사실 그 제 노래 파트를 짤 때는 사실 그 사람만 그 부분에 그 사람만 낼 수 있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예, 네. 그 파트를 나눠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이번에 제가
시간도 없고 신경을 사실 못 써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뭐 느낌을 잘 못 살린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이제 이 래퍼들을 위한 곡을 또 따로 쓰고 있어요. 아, 예, 또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곧, 예, 그 래퍼들을 곡에서는... 위한 겁니까? 자기신의 솔로 앨범을 위한 겁니까? 둘 중 하나. 솔로로 꽂히면 솔로로 하고. 아 뭐 농담이고. 예, 아무튼 뭐 곡을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노래에서는 네, 아, 민혁이 네. 형과 푸니엘 형 목소리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정 작가님 기대 한번 해보세요. 예, 하겠습니다. 아, 와, 알겠습니다. 네. 이룬 씨가 이번에는 은강 씨에게 네. 물어요. 아 무섭습니다. 너 대체 왜 그래? 무섭네요. 왜 그러냐요? 예? 너 대체 왜 그래? 아 그게 질문인가요? 네. 아. 너 대체 왜 그래? 이게 질문이요. 네. 뭐. 은광 형이 뭐, 은광 형이 뭐 스스로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뭔데요, 네. 뭔데? 은광 형이 뭐 알겠죠. 네. 너 대체 왜 그래? 네. 네. 너 대체 왜 그래? 사과하시죠, 형. 야. 그냥. 미안해. 이게 샤워할 때 자꾸 들어오고 막 그런 것 때문인가요? 예? 그런 건 아닌가? 예, 그냥 뭐 뭔가 있나 보다. 사실 이 질문의 진짜 뜻은 네네. 은광 형은 은광 형한테 사실 부탁하고 싶은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네. 워낙 잘해주고 있어요. 이미 워낙 좋은 형이고 팀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저희는 역시 네. 리더가 없었으면 네. 비트비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광 형이 시작이야. 없었다면 오늘 홍키라에 출연하지도 못했을 거죠. 또 시작이야. 네. 되게 훈훈하다. 풋풋하고 따뜻한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은광이가 창섭에게 묻습니다. 네네. 아, 또 훈훈해질 거예요 아마. 이야 참 이거 읽어야 돼? 너 왜 이렇게 귀여운데 멋있어? 아, 왜 이렇게 귀여운데 멋있어. 감사합니다. 진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아니 아니. 정말 얼마나 저한테 관심이 없고 쓸 말이 없었으면은. 저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팬분들이 네. 창섭이가 되게 영혼 없어요. 영혼 없나요? 네. 글씨에도 영혼이 없던데? 아 앞으로 연기 연습을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귀여운데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멤버들 다 너무 멋있어. 창섭이가 푸니엘에게 묻습니다. 네. 너 왜 머리에 뽀뽀 못하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건 뭐 모든 사람이 거부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뭐 형이 만약에 저기 머리를 다 밀고 네. 푸니엘 형이 형 머리에 자꾸 뽀뽀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네 어때? 아 싫죠. 뭐 그런 이유야. 아 근데 아 네 아 푸니 머리에 뽀뽀하는 게 좋아가지고 뭐 간단하지. 요즘 계속 뽀뽀하거든요 몰래 몰래. 네. 그런 이유예요. 알겠습니다. 네. 푸니엘이 현식에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형처럼 많이 먹고 살 별로 안 쪄요? 이렇게 하셨어요. 아, 저 살 쪄요. 근데 제가 살 찌는데 그래도 조금씩 식단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보는 현식이는 네. 한 번 먹을 때 엄청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아 몰아서. 몰아서 많이 먹은 것도 있는데. 네. 무슨 말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현식이 형이 살이 쪄도 티가 네. 안 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얼굴 그러니까 살을 빼면 또 얼굴이 먼저 빠지고 이래서. 네. 티가 잘 안 나요. 현식이가 안 먹어야 될 땐 확실히 안 먹고. 뭐 저나 은광이 같은 경우에는 야식을 되게 좋아해서 같이 야식 먹을 사람에서 막 자주 되게 밤에 많이 먹는데 현식이는 막 그럴 땐 안 먹고. 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나름 조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살 찌는 시간을 피해서. 네. 그래도 뭐 끼니 챙겨 먹을 땐 많이 먹고. 그렇지. 되게 현명하다. 네. 네. 멋있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네. 궁금증이 풀렸죠? 아 근데 저도. 살찌는 시간은 피하는데 계속 쪄요 뱃살이. 젤리를 많이 먹어요. 아, 군것질을 제가 잘 안 과자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밥만 먹죠. 거의. 밥을 좋아하고. 밥을 좋아하고. 군것질 좋아해요. 군것질 좋아요? 네 젤리였구나. 아 젤리.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원인을 찾았어요. 귀여워. 현식이가 민혁에게 묻는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 뭐야? 아티스트야. 대박. 아티스트 나와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음악. 아무래도 이제 B2B의 기도죠. 기도 스트리밍 아닌가요? 네. 스트리밍. 지금 핸드폰이 불타오르고 있고요. 네. 기도 말고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왜냐면 저도 좀 다른 사람. 기도 말고. 네. 그렇죠. 저도 기도 말고 저도 음악을 듣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음악 아닌가요? 음악이 아니구나. 이거 기도는 숨.
공기와 같은 거. 아, 네. 수습한대요. 그러니까 본인들 모래 말고 다른 아티스트 제외하고서 이제 또 듣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네. 저는 최근에 그냥 옛날 노래긴 한데 다시 꽂혀가지고 네. 로빈 시케의 네. 이제 모나리자. 아, 굉장히 좋은 노래죠. 네. 오, 그 노래 듣는데요. 요새 많이 네. 듣고 있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달달한 노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B2B 멤버들이 서로에게 궁금한 질문들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네. 시간을 보니까 벌써 홍키라 초대석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투비와 함께 했는데요.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어때 좀 참, 네. 편안했습니까? 네, 역시, 너무 편했고요. 역시 홍기 형님이 계셨어요. 역시 홍기 형님이 클래스 있게 진행을 딱 진행을 해주시니까는. 네. 저도 네. 이제 클래스 있게 네. 좀 진행을 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아유, 지금도 충분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번 활동의 첫 라디오였어요? 네. 오, 네. 첫 라디오. 네. 왜? 라디오. 그러니까요. 뭐 라디오를 왜 이렇게 안 했지? 왜요? 이게 왜 때문이죠? 저희 이번 활동에 네. 유일한 라디오가 되지 않을까. 아싸! 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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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또 일본에서 정규 앨범이 예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떤 뭐, 어떤 스타일의 노래죠? 네. 12월 2일부터 이제 일본에 가죠. 네. 가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앨범이라서 네, 되게 그냥 산뜻하고 네, 크리스마스 느낌의 앨범입니다. 아, 많은 그렇구나. 사랑 부탁드립니다. 일본 활동도 같이 하게 되나요? 그럼 한국 활동이랑? 활동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네, 컨텐츠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거예요? 뭐 일본에 오래 계시나 봐요? 예, 2일부터 거의 한 8일인가요? 2주 반 정도 18일? 네, 아마 네, 17일, 18일 정도. 때까지 콘서트도 하고 일본에서. 그럼 우리 일본에서 봐요. 그래요? 네, 중간에 갑니다. 진짜. 아, 진짜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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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아, 이 노래 취해. 그리고 콘서트 소식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어요. 오. 네. 여기서 발표하나요? 아 해야 되겠죠? 아 한번 해봐요. 근데 뭐 정해진 게 해줘.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근데. 확실히 대충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네 그러나 아마 1월 내년에 오 내년 1월에 네. 야 빠른 시일 내 1월이죠. 1월에. 네. 저희가 생각할 때 1월 뭐 중간쯤이에요. 네. 그래서 야 지금 멜로디 분들 잘 들으시고 계시죠? 네 이제 벌써 이제 콘서트 그냥 생각을 여러모로 하고 있어요. 무슨 무대를 할까. 그 정도? 여러분 지금 네. 확정은 아니지만 대충 내년 거의. 1월 정도에 네. 콘서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 은광씨가 B2B 멤버들에게 네. 남은 이번 활동 잘하자고 한번 해주세요. 네. 언제나 우리 초심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화이팅하는 멋진 7명 되자꾸나. 네. 파이팅! 사랑한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완전체 B2B, 7TOB로 꼭 한 번 더 놀러 와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우리 6분 보내드리면서요. 노래는요, 아까 말씀해줬던 B2B의 예지압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키랑 파이팅! 파이팅!